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 복타입니다. 자, 오늘은요 8월의 세 번째 주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염귀염한 호로스코프 벨룬의 타로로 한번 알아볼게요. 집중해 주시고요. 선택지는 네 가지입니다. 1부터 4번까지 집중해서 숫자 하나를 마음속에 떠올려 주세요. 그게 이번 주 여러분의 기운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가 되셨나요? 1부터 4 중에 숫자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복타 복타. 8월의 셋째 주 주간 운세입니다. 첫 번째 선택지고요. 자, 진중하게 타로를 선택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고요. 여기 보시면 야, 병 속의 메시지입니다. 야, 기다리셨던 소식이 들려올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 남녀 한 쌍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연애에 관련된 소식일 거고요. 홈의 타로가 있으니까 재회의 기운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 빵빠레는요 소식이 들려온다는 그런 신호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병속의 메시지 재회이고요. 연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다리던 사람에게 소식이 들려올 테니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여기 새가 이 정화, 안 좋은 일들이 서서히 좋게 변화한다는, 나쁜 기운이 물러가고 있다는 그런 기운을 암시하는 나뭇잎을 여러분에게 물고 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요 여기 독수리, 부정적인 상황이 점점 좋아지면서 기다리던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주간 운세이기 때문에 키워드 위주로 말씀드리자면 이 병속의 메시지는 새로운 인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 홈이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재회를 상징합니다. 말 그대로 커밍홈입니다. 집으로 돌아온다는 의미가 있고요. 자, 라이벌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다투셨을 거예요. 이건 두 가지 키워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라이벌과 여러분이 많이 다투셨다는 거. 하지만 이번 주에는 8월의 세 번째 주, 만약에 8월에 누군가가 돌아오고 재회가 있다 그러셨다면, 그런 타로를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이번 주에 좀 한번 기대를 가져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너무나 이 첫 번째 선택지는 연애와 딱 들어맞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이 조이란 타로, 연애를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비즈니스적으로 보자면은요, 요 독수리, 문제거리를 암시하는 요게 조금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하신다든지 무리하게 확장하신다든지 아니면 좋은 결과를 너무 빨리 기다리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이번 한 주는 성실하게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한 한 주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정화를 암시하는 나쁜 기운이 물러가고 있다는 이 타로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이고요. 이번 한 주 여러분을 지배하는 타로가 이 타로예요. 8월의 셋째 주 넘어가면서 좋은 일들이 많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거는 제가 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연애운에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훌륭합니다. 병속의 메시지,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오니까요 무리해서 연락하신다든지 그럴 필요도 없으세요. 한번 가만히 한번 기다려보세요. 연애운에서 너무너무 좋은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의 이번 한 주를 자 응원할게요. 아, 참, 홈으로 돌아온다는 이 타로가요, 여러분 뭐 걱정하셨던 일도 안심하셔도 괜찮아요. 저절로 잘 풀어질 겁니다. 이 홈이라는 건 원점으로 돌아간다, 막혀 있고 꼬여 있던 게 다시 0으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부담 가지셨던 일 있으신가요? 잘 풀려나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 나팔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좋은 제안도 이제 여러분에게 들려올 거고요. 자, 뭐 이 정도면은 뭐
특히 연애운 좋고 예. 비즈니스는 조금 안 좋을 거예요. 예. 여기 고춧가루들도 몇 명 나타나겠네요. 그래도요 예. 점점 잘 풀러가고 있습니다. 이 정화의 타로. 자, 좋습니다. 여러분의 세 번째 줄을 응원할게요. 폭타 폭타. 자, 8월의 세 번째 주고요. 좋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예요.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아, 이 두 번째 선택지는 이 기회의 타로가 굉장히 제 눈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요, 여기 죽음의 타로도 있고, 예, 길이 가다가 끊어졌어요. 연애운 쪽으로도 조금 막힘이, 예, 오해가 생긴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거고요. 또 비즈니스 쪽으로는 이 벌과 이 행동을 행동력을 암시하는 이 이글 불타오르는 태양인데요. 여기 한가운데 보시면 뗏목에 외롭게 혼자 이렇게 머리를 감싸지고 있습니다. 노력하시는 거에 비해서는 예,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겁니다. 바쁘기만 하시고 정작 성과는 예, 생각했던 것만큼 나지 않은 그런 한 주가 예상되고요. 자, 여기 사신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기운 자체가 마이너스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은 크게 이제 무언가 바라지 마시고요. 평균만 유지하십시오. 특히 대인관계에서 예, 여기 사신이니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인 사이에서는 오해나 싸움 주의, 그리고 비즈니스에서는 괜히 여러분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 되게 막 그 뭐라 그러죠? 태클을 막 걸 거예요. 그런 거에 일일이 반응하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이 성격이 안 좋고 자기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여러분을 먹잇감으로 삼은 겁니다. 일일이 반응하지 마시고요. 그냥 알았다만 하십시오. 자, 그런 거에 반응하시면요, 아마 그 사람이 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들 거예요. 예. 아, 그런 의미에서 이동수도 없고요. 무언가 새로운 일을 예, 뭐 시작하신다. 그거는 이번 주에는 좀 맞지 않습니다. 아, 근데 이 기회의 타로가 있거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이 타로가 드리는 조언이자면 이번 주는 쓸데없이 일을 벌리지 마시고요. 무언가 준비하시던 일이 있으시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공부하시고 정보를 더 모으시는 그런 한 주를 삼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시고 일을 벌리시면은 바빠지기만 하고 정작 결과는 맺을 수가 없는. 자, 근데요, 이럴 때가 있는 겁니다. 조금 운이 이렇게 좀 하락세기 때문에 적당히 그냥 지나가면 좋은 한 주에 무리하게 일을 벌린다면은 그죠? 네, 당연히 예, 당연합니다. 그건 이번 한 주는 적당히 예, 평균만 유지해도 성공인 한 주예요. 예,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요. 다만 기회의 타로가 여기 떡하니 나와줬으니 준비하시는 거 예, 좀 더 신중하게 정보도 모으시고 예, 더 생각을 좀 하시라는 예,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까 대인관계나 예, 연애운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끊어져 있으니까 오해 그리고 쓸데없는 다툼을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시려고 하셨다면 이번 한 주는 조금 피해 주세요. 이번은 좀 지나가시고 괜히 싸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짝남이나 썸남 재회를 원하셨다면 이번 한 주는 예, 연락은 조금 피하고 혹시라도 그분한테 먼저 연락이 온다고 해도 예, 직접적으로 만나는 거 좀 비추드리고 싶어요. 좀 거리를 두시는 게 쓸데없는 오해나 싸움을 만들지 않는 예, 그런 예, 한 주가 되실 거예요. 요럴 때 만나시잖아요. 그럼 만나실 때는 되게 기분이 좋은데 헤어질 때는 좀 찜찜한 그런 느낌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예, 어쨌거나 이번 주는 좀 조용하게 지나가시는 거 예, 특히 비즈니스에서 여러분에게 괜히 태클을 걸고 예,
행동하시는 거, 노력에 대비 성과가 좀 따라주지 않네요. 마음을 조금 비우시는 거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 선택지였고요. 응원할게요. 아, 저거 조금 안 좋은데. 예, 뭐 평균입니다. 평균 쏘쏘. 자, 다시 한번 응원 드립니다. 폭타 폭타. 자, 8월의 세 번째 주에요.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8월의 세 번째 주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면 느낌적인 느낌 오실 거예요. 자, 사신. 예, 죽음을 상징하는 낫을 들고 있습니다. 요게 낫이죠? 그리고 마녀의 마녀. 마녀는 당연히 긍정적인 의미일 순 없겠죠?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에게 문제거리를 가지고 오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렇게 극명하게 나눠요. 이 호로스코 벨린에서 칸 가운데 있는 타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정의 끝입니다. 부정의 끝. 이번 한 주는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걸로는 거의 끝판 대장일 거예요. 그러나 여기 선물이 있죠. 그리고요, 남녀가 춤을 추는 이 조이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뻘건 열정,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요, 왜 이렇게 시뻘건 타로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이 잘 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돼요. 그게 이번 세 번째 주 여러분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여기 충직함을 상징하는 댕댕이요, 댕댕이. 성실함. 그리고 이거를 연애 쪽으로 바꾸자면 여러분만, 예, 지켜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걸 나타냅니다.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나쁜 걸로는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그리고 좋은 걸로도 끝판왕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요,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나쁜 것이 같이 들어있는, 요럴 때는 몸조심 하셔야 되고요. 너무 들뜨시면 안 돼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선물이에요. 비즈니스적으로도 좋은 성과 있으실 거고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요, 짝남이나 썸남, 특히 여러분은, 예, 몰래 짝사랑하는 사람이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마음을 표현해오는 굉장히 좋은 한 주가 되실 거지만 아시죠? 예, 여기 사신과 마녀, 여러분을 복잡하게 하는, 예, 그런, 예, 경우가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항상 겸손하게, 들뜨시면 안 돼요. 자,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선물, 그리고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이. 자, 그런 의미에서 무리해서 일을 벌리시는 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동수를 가져가시는 것도 이번 한 주는 좀 조심해 주시고요. 자, 이것도 쏘쏘입니다. 쏘쏘. 너무 좋거나 너무 나쁘면 일단 조금은 그래도 몸을 사려 주셔야 되기 때문에 쏘쏘예요. 하지만 이 쏘쏘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일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예, 겸손하셔야 되고 자중하셔야 되고, 예, 중용을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쏘쏘예요. 사실 요런 사신에 이 마녀까지 나왔다면 거의 이번 주는 거의 포기해 버려야 되는 한 주인데, 그게 아니에요. 이 선물, 아, 요거 가만히 있어도요, 여러분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셔도 좋은 일들이 선물 포장까지 딱 된 채로 여러분에게 택배로 배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연애 쪽으로는 이 댕댕이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만큼 지지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요. 아, 이거는 대인관계고요. 대인관계에서는 여러분을 지지하는 사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애 쪽에서는 여러분을 흠모하고 짝사랑하는 그 사람이 드디어 수면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마음을 표현해 올 거예요. 예. 아, 나쁘지 않은데요. 그리고 열정. 비즈니스에서 가만히 있어도 일이 잘 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일이 잘 되신다고 해서 무리하게 확장하신다거나 막 정신없이 막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막 으쌰으쌰해서 데리고 나가려고 하시면, 같이 뭔가 하시려고 하시면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조금 일이 잘 될 때 쏘쏘 자중하시는 그런 한 주 되시면 뭐 좋습니다. 예, 너무 좋은데요? 자,
잘 되실 겁니다. 이 사신 이런 거 괜찮아요. 예. 선물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여러분의 세 번째 주 응원 드릴게요. 폭타 폭타. 자, 8월의 세 번째 주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가볼까요? 잠시만요. 자,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기, 자, 보시면, 요 해골바가지. 이 해골바가지가, 예,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여섯 장의 타로가 모두 다 긍정입니다. 자, 여기 댕댕이 타로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나뭇잎과 요 별은요, 자신의 명예를 지킨다는, 자,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실함과 자신의 명예를 지킨다. 자, 그게요. 여기 보시면, 예, 커튼 뒤에서 누군가를 몰래 훔쳐보고 있는 요 타로. 자, 여러분, 이번 한 주는요, 적극적으로 되셔야 됩니다. 성실함도 좋아요. 하지만, 자기 의견을 말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고집도 부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요 타로 보이시나요? 요 타로는요, 매력이에요. 매력. 아마 다른 타로로, 예, 말씀을 드리자면 마법사의 타로 정도 여러분의 욕망과 매력 그리고 자신감을 뿜뿜 하셔야 될 이번 세 번째 주입니다. 여기 이 타로는요, 계약을 암시합니다. 근데요, 비즈니스 쪽으로 일이 많아진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누군가와 계약을 맺고, 자, 그런 일이시라면 이번 한 주, 예, 노려보세요. 분명히 잘 되실 거예요. 무조건 한 번은 무조건 있을 겁니다. 두 번, 세 번 만드는 건 여러분의 몫이겠지요. 자, 자신 있게 그 어떤 일이든지 좋습니다. 여러분의 매력을, 예, 만방에 알릴 시기가 온 거예요. 그게 선물, 일이 잘 풀어지게 할 겁니다. 이번 한 주는 이상하게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든다, 그런 느낌 받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럴 때, 예,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성실함도 중요한 거예요. 그냥 묵묵하게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예, 눈치 보지 마시고 자기 주장을 하십시오. 이번 한 주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고춧가루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요, 아, 글쎄요, 이거는 기운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여러분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움직이셔야지 이 일이 풀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누군가에게 어필해야 된다, 비즈니스적으로. 그러면요, 얘기하십시오. 예,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이건 정말 좋은 거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비즈니스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참 이게 여섯 장의 타로가 모두 다 긍정적인 타로이긴 한데, 차라리 연애 쪽으로는 조금 튀는 타로, 예, 경쟁을 한다거나 좀 트러블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은, 예, 오히려 조금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예, 모두 다 긍정적이지만 모두 다 비즈니스를 향하고 있습니다. 요 매력도, 뭐 연인이나 뭐 이성에게 어필한다는 매력일 수 있지만, 자, 여기 비즈니스적으로 계약이라는 타로가 나와줬기 때문에 일적으로 풀어가시는 게, 예, 더 좋다. 저는 더 긍정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예, 드리고요. 그래도, 예, 뭐 나쁘지 않아요. 한번, 예, 뭐 어필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시다면, 자, 과감하게 한번 표현해 보시는 거 뭐 추천드리고요. 그래도 이번 한 주는 이 계약이란 키워드와 성실함이란 키워드에 맞게, 요 매력,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이 매력의 키워드를, 예, 비즈니스로 풀어가시는 거 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쨌거나,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에 여러분 키워드는 자신감, 그리고 적극적, 밀어붙이세요. 잘 되실 거예요. 요거는 마법사, 요건 전차,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자, 비즈니스적으로 좋은 일 더더더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번 한주 응원 드릴게요. 북탁.